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넷째 주 시정 뉴스 김예령입니다. 당진 시가 제72주년 광복절을 맞아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나라 사랑의 마음을 되새기고자 대오지면 창의사 참배를 시작으로 광복절 경축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광복절 경축 행사에는 김홍장 당진 시장과 관내 기관단체장을 비롯해 광복회원과 보훈단체, 시민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식전 공연에는 당진 소년소녀 합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경축사가 진행됐으며, 광복절 노래지창과 만세삼창으로 그날의 함성을 일깨웠습니다. 또한 극단 당진의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경축 공연을 펼쳐 이날 광복절 행사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문화재청이 당진시 성문면 소남지도 이병총을 등록문화재로 지정 예고하면서 내달 등록문화재로 정식 지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당진 솔메 성지를 방문한 지도 3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한데요. 이를 기념하기 위한 8.15 프란치스코 데이 행사가 한국 천주교의 수도인 당진 솔메 성지에서 개최됐습니다. 행사 첫날 솔메성지에서는 4대 순교자 기념탑 축성식을 시작으로 축제 전날 미사가 열렸으며,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 당일이자 성모 승천 대축일인 15일에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많은 순례자들이 찾아와 버그네 순례길을 걸으며 순교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습니다. 또 합덕 성당에서는 미디어 파사들 빛의 축제 공연이 펼쳐져 화려한 영상미와 함께 기념행사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습니다. 한편 당진시는 한국인 최초 사제 김대건 신부의 탄신 200주년을 맞이하는 오는 2021년에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당진시와 농협중앙회 당진시지부 합덕우강 신평농협이 농협자율통합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통합 추진에 나섭니다. 이번 협약으로 3개 농협은 통합을 위해 별도의 협의기구를 구성해 통합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구체화할 계획으로 각 농협별로 기존 시설과 인력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당진시는 통합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나서며 각 농협의 자율적 통합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당진합덕, 우강, 신평농협은 쌀값 하락에 따른 적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농협이 통합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통합을 추진해 왔습니다. 당진시가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당진시의 다양한 현안들을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청소년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책 콘서트는 미래의 주역 청소년이 당진시의 제안합니다를 주제로 참여와 시민의식, 관광 및 교육환경, 일자리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분과별 열띤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청소년들로부터 제안된 아이디어를 당진시 정책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부서별 시책사업과 함께 연계해 최종 구상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당진시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발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시책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당진 관내 중소기업과 농축수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복지와 인권 증진에 기여할 당진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18일 개소식과 함께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민선 6기 공약 사업 중 하나인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는 물론 고용 관련 고충 상담과 언어, 교육 지원을 비롯해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 이용은 당진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도 가능하며, 당진 공영버스 터미널 내에 위치해 수요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일요일 6시까지 운영됩니다. 당진시가 가을 학기 개학을 앞두고 식중독 예방 수칙을 적극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온에서는 병원성 대장균에 오염된 채소를 충분히 살균 세척하지 않거나 상온에 방치 후 섭취해도 식중독에 의한 구토와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면 비브리오균의 경우 수돗물에 약해 생선의 겉과 속을 씻기만 해도 예방할 수 있을 만큼 예방 수칙만으로도 충분한 예방이 가능합니다.
한편시는 이달 16일부터 29일까지 학교 급식소와 식재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재료 보관 및 관리와 식품 취급 기준 준수를 비롯한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 당진시 홍보 게시판입니다. 당진시의 숨은 매력을 발견하고 함께 홍보해 나갈 2017 당진시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콘텐츠 제작, IT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며 당진을 사랑하고 지역 홍보에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전자우편을 통해 다음 달 5일까지 신청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홍보정보 담당관실로 문의하세요.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맞벌이 가정 아버지 15명을 대상으로 이달 23일까지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나는 어떤 유형의 아버지인가를 주제로 진행되는 가족교육에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워킹맘 워킹데디 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돌봄 서비스도 가능하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경기도립 국악단의 운우풍래 특별공연이 이달 30일 당진 문예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구름비, 바람 등 자연을 소재로 기존 사물놀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전통 타악기의 화려하고 신명나는 공연을 즐겨보세요. 이상 한 주간 당진시 홍보 게시판입니다. 이상으로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